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논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느끼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디너쇼.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네, 이사 먼저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디너쇼면 디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디너 또 뭐 먹고 싶어요? 왜 배고픈데 디너를 주면서 쇼를 하든지. 알겠어요. 네. 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자, 요즘 정치 비평가를 맹활약하면서 맨날 화를 내고 계시는 최진봉 교수죠. 네, 화 진짜 잘 내잖아요. 화 안 냅니다. 평화주의자. 그래요? 네. 어디 가나 화를 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네. 자, 어쨌든 지금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만뒀어요. 지금은 임기가 그만하셨고. 끝났습니다. 3년 했고요. 그럼 지금 공식적으로 직함은 뭐예요? 없습니다. 공식적 직함은 성공회대 신문방송 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이 언론학이죠, 제가. 네, 그렇군요. 박사를 언론학으로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걔네 화를 잘 내죠? 제가요? 화내요? 왜 이랬어요? 알았어요. 네. 네, 제가 최진봉 교수님하고 친해가지고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이제 이슈를 한번 쭈루룩쭈루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국감에서 이슈되는 사람 중 한동훈 장관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 한번 해보죠. 네. 한동훈 장관님 말만 하면 화제가 돼서 어록을 편찬하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 왜요? 아니, 무슨 어록을 좀 유명한 분이 하시든지 좀. 한동훈 장관님 유명한 분이에요. 별로 어록도 그렇게 네. 뭐 감명 깊은 어록도 없으시잖아요. 왜요? 아, 노영희 변호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록이 좀 아, 저는 깊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이 그 펴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출판사에서 그걸 하시던데 그걸 클라우드 펀딩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네. 그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한동훈 뭐 장관을 지지하지 않지만 또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한 권씩만 사주셔도 얼마겠어요. 근데 뭐 너무 좀 황당한 건 취임사 1부에 넣고 2부에 뭐 그 국정감사나 이런 데 샜던 말 넣고 3부에 뭐 넣고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뭐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 남탓 많이 하시고 전 정부 탓하시고 이런 게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어록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한 장관에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어떤 의원이 했더니 아, 뭐 장학퀴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듣겠지. 그거 아셔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항상 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는 않고 얘기네요. 맨날 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록으로 남을 만한 뭔가요?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희 변호사 존경하신다면서요. 제가 존경하는 건 다른 방식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록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그걸 어록을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네, 한 네. 권만 사줘도 얼마요. 네, 그 돈이 남잖아요.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클라우드 네. 펀딩 형식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책값을 미리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래서 얼마를 내면 그 돈만큼 책을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현물을 보내주는 방식. 그런 방식의 클라우드 펀딩이 아니고 물론 저는 모릅니다. 뭐 그 출판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네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지 않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인기도를 조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그럴 수 있죠. 내지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거나 뭔가 좀 이슈몰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나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전당대회 차출설이 요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나오고 있죠.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것도 약간의 퍼포먼스 아닐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와 한동훈 장관이 교류가 있었는지 네,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 차출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할 거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네. 총선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2년 반 정도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장관하고 그리고 네. 그만두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본인의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네. 대선 뭐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출마는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기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 왜요? 아니, 왜냐면 잘 보세요. 네. 대선에 만약에 꿈이 있다면 본인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돼요. 네. 아니, 보세요. 갑자기 검사를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국민들 뭐 전 본분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세운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실패해 봐.
아, 검사를 세워놨더니 제대로 일 못하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또다시 검사를 또 대통령 후보로 세워요?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마무리하느냐.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낮으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대선에 나가고 싶다면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치관이 정치적이든 뭐 정책에 대한 가치관이든. 근데 그냥 내가 무작정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대통령 되는 데만 관심이 그렇지. 있고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맞았어. 것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맞아.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도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요? 아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대통령 대선의 꿈이 있다면 이렇게 발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날선 발언을 할까요?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해서 막 공격하죠. 네.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하죠. 뭐 대놓고 네네.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대선의 후보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협치도 하고 탕평도 하고 네.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이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대선에서 네.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그래요? 중도층. 네네. 중도층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나 발언들은요. 제가 볼 때 중도층이 좋아하는 발언들이 아니에요. 아주 날선 반응이잖아요. 네네. 공격적 반응이고 네네.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좋아하는 뭐 마니아층이 있겠지. 그분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 국감할 때 한동훈 장관이 사전에 질문지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네. 아니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국감에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다 주시고 자 공부해 오세요 이래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감하는 중간중간에도 제보가 들어올 수 있고요. 중간중간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답변 듣고 추가 질문하는 내용은 정해진 질문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감 질문을 왜 미리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에서? 그래서 아까 원래 뭐 국감하기 전에 질문지를 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인데 너무 당당하게 사전 질문지를 주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될 것만 바라보고 간다고.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 자기가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말장난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종평이 띄워주잖아요. 보수 언론이. 아... 지금 보세요. 네.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네. 언론들이 그 스카프 하신 거, 또 뭐 이게 마스크, 안경, 뭐 가방 든 거, 뭐 심지어는 뭐 샌드위치 거 뭐 들고 탕 뭐 차에서 내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도를 하잖아. 네네. 신드롬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만들었어요. 보수 언론들이. 그리고 보수 언론 종편들이 난 처음 봤어요. 장관의 취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는 거. 아니 그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의 취임사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언론이 띄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 왜? 언론이. 자 좋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언론학자시니까 왜 언론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띄웁니까? 대통령의 오달 받은 겁니까? 아 오달을 받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누군가를 띄워야 돼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요 대선 후보 막강한 대선 후보가 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네. 근데 대선 후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뭔가 대권에 나갈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지층에 마니아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지금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정말 유승민 의원은 완전히 팽당해가지고 저렇게 가 있죠. 홍준표 대표를 그렇게 하겠어요. 홍준표 지금 시장이죠. 네. 그렇게 할 만한 대중적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인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띄워서 그 네.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가지고 대선 후보급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사가? 그럼요. 언론사인데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근데 왜 하냐고요. 근데 뭐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네. 언론과 권력기관의 관계는요. 악어와 악어새 관계예요. 악어와 악어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자 지금의 정권을 얘기하면 피해가 저한테 올 수 있으니까 예전 정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신박해. 아, 그러니까 예전 정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권 얘기하면 위험하잖아. 네, 그래요. 노인 군사도 네.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전 정권. 네. 우리 옛날 얘기 합시다. MB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MB 네. 얘기. 자 종편 승인. 네. 종편 4개 방송사를 승인해줬잖아요. 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대했습니다. 핍박당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어쨌든 4개 언론사를 다 선정해줬는데 4개 언론사가 다 어디예요? 보수 언론이에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그렇죠. 보수성향 언론사들이잖아요. 네.
원래 이 언론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뭐 기사도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써주고 반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쓰고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방송사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문이 사양산업이었잖아요, 당시에. 네. 지금도 뭐 종이신문은 사실은 사양산업이죠. 다 인터넷 신문을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 신문사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송사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언론법을 바꿔야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언론법에 보면 네.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용해서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 신문 시장 같은 경우에 70-80%를 다 보수 언론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방송사까지 가게 되면 여론이 지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신문만 있어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못하게 막아놨어요. 한쪽으로 여론이 편향된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걸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풀어준 게 MB예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그랬죠.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고. 네. 그래서 종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언론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당선되고 나니까 이 당선된 대통령은 자기를 도와줬던 언론사 혜택을 준 거잖아요. 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MB 때 이미 맛을 한번 봤군요. 아, 그럼요. MB 때 종편들 그 신문 사업이 조금 사양 산업으로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방송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쪽에서 종편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해서 얘기를 했고 오케이 돼요. 오케이 해주면 서로 간에 이제 좋은 거죠. 나를 이렇게 빨아주고 너네는 빨아주고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밀어주니까 그렇지 된 거지.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또 역시 도와주고 그렇죠. 도와주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보수 언론사들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혜택을 더 누린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 권력은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론 권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 정치 권력은 언론 권력에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형태 혜택을 줘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네. 제도적으로 막아놨던 것들을 풀어줘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그렇죠. 정부 광고를 몰아주거나 이런 방식들이에요. 네네. 그러면 언론은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지지를 해주겠지. 그렇죠. 긍정적 이미지 만들어내고 부정적 이미지는 보도 안 하고 네. 그 정권이 좋은 면만 보도하면서 상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아궁아궁세라는 얘기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수 언론들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수 정권을 세워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본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좀 더 타협을 해가지고 그쪽에 좀 더 몰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악어와 악어 성격을 또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죠. 그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언론이 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아니고 왜 그렇게 보이냐면 네, 왜 그렇게 보이죠?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이 보수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훨씬 많아요. 진보적 성향의 언론보다. 근데 진보적 성향의 언론들은 몇 개 안 되는데 그 언론사들은 원래 갖고 있던 특성이 뭡니까?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기관의 비판적 입장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런데 네. 보수 언론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입장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수 언론사는 이 정부가 싫으니까 이 정부를 깎아내리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보 언론사는 원래 언론의 역할을 그냥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몽땅 깎아내리니까 계속해서 이쪽은 공격만 당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영원히 이제 집권 못하겠네요. 그럼 진보.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물론 시사 보도 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을 네. 하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저는 뭐 노영희 변호사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하는데 종편이나 아니면 시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네. 좀 더 넓혀서 네. 경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쪽으로 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 자체가 보수 언론에게 더 무겁게 내려가 있어 이쪽에 네, 더 많이. 네, 네. 그럼 진보 언론사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서 균형이 잡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근데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주장했던 게 진보 종편을 좀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그런 주장했었으나 사실은 지금 보세요. MBN도 거의 보수로 완전히 지금 물론 거기는 이제 6개월 뭐 이 방송 뭐 중지가 좀 있으니까 더 그런 면도 있겠지만 MBN도 그렇죠. 채널A 그렇죠. 그다음에 TV조선 그렇죠. 특히 방통위에서 TV조선하고 채널A에 대해서 예전에 역시 심사했던 걸 가지고 이제는 아예 감사원이 가서 또 막 뒤집어 엎으면서 옛날에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까지 다시 또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디죠? 지금 종편 JTBC. JTBC도 예전에 손석희 씨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물론 중앙에 모태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지금 종편이 전부 다 사실은 보수적인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진보 언론은 MBC 하나 남았다. 내지는 YTN 조금 중립적이었는데 YTN마저도 지금 그래서 그 주식을 전부 다 또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경제로. 한국경제로. 그 보수적인 한국경제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예 언론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정편이 왜, 진보정편이 왜 못 만들고 왜 몽땅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왜냐면 만약에 진보정편 만든다 그러면요. 종편들이 난리가 납니다.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들어. 파이는 정해져 있죠. 그 파이를 제가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언론사의 운영 경비는 광고로부터 나와요. 아, 광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광고 때문에 그래요. 어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여론 지형에서 진보 종편이 생기면 여론적으로 뭐 그럴 거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광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먹을 파이가 줄어들어. 아까 그러니까 광고 시장은 똑같아. 네. 기업들이 광고하는 예산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나눠 먹을 사람 하나 더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허. 그럼 자기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경쟁이 심해지고. 그렇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새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싫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수 정편이 들어온 것도 싫어해요. 그러겠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돈의 문제야 이거는. 경제 논리고요.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누가 새로운 경쟁이냐고 들어오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네. 트리스타님께서 종편이 이슈몰이하고 이슈에 편승해서 임무를 만들고 그러다 권력을 잡게 되면 또다시 그 종편을 도와주고 뭐 그렇죠. 이런 그런 식으로 간다.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잘 이해하셨나요? 우리 스픽스는 광고도 안 하는데 큰일 났네요. 광고 안 해요? 여기?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네. 수익구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매출은요. 적은 거 오늘 내 출연료 협상하고 안 올라오고 다음 주부터. 역시 돈진봉. 야, 이름값을 합니다. 돈진봉. 파이팅!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최재명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는데? 아니, 지금 여기 댓글에 나왔어요. 예, 네, 그리고 제임스 디님께서 광고를 없애라. 광고를 없애라고요? 그럼 언론사 운영 못해요. 네, 들을수록 짜증납니다. 베이스트 제리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그러네. 방법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를 없애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공영과 상업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상업방송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물론 기본적으로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경우에서 수신료 광고를 같이 하죠. KBS 같은 경우도 광고도 하면 수신료도 받잖아요. 그렇죠. MBC는 성격상 공영방송인데 광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수입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네.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익단체가 주식 전체 70%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주죠. 방문진이. 그래서 이제 방문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네네. 거예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의 영향을 받게 되죠. 네.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이게 보세요. 권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네. 언론학에서 보면. 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아까 제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무슨 새로운 사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했지만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기업을 통해서. 광고. 예를 들면 삼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언론사에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하느냐. 중요하겠죠. 네. 삼성에서 광고 빼보세요. 예전에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정 언론사의 진보 언론사.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언론사는 휘청거려요. 한겨레가 특히 그런 네. 대상 그런 중에 있었죠. 하나예요. 그냥 쫙 네. 빠져요. 네. 네. 쫙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운영이 안 돼 그러면 월급을 어떻게 주냐고.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제 권력. 네. 경제 권력은 뭐 이건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경제 권력이 정치에 막 한거하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정치 권력이 예를 들면 이게 쓰리 쿠션처럼 네, 예를 들면 네, 네. 경제 권력 압박을 넣어. 그럼 경제 권력이 이쪽이 광고를 안 해. 그럼 이쪽은 피해를 당해. 그럼 그 언론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도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 너무 많이 봤죠. 삼성 얘기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삼성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솔직히 말하면 그 뇌물 공여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뇌물을 엄청나게 공여해가지고 자신의 그 상속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익이 되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을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압박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구속이 됐어. 그런데 삼성을
그러니까 이재용을 구속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언론이 계속해서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다음에 계속 나와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나오지. 계속 그 경제지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탄핵이 워낙 국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들어갔지만 나중에 점점 슬슬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광고를 안 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여러 곳에다가 다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을 시켜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는 이 이미지와 여론이 갑자기 막 쭉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지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데서 광고를 많이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명확한 조사 통계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네. 경제지에 삼성 관련된 광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컨대 뭐 사면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는 그 당시에 삼성이 광고가 어디에 많이 나가는 이것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광고라는 무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학에서는 후진국일수록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탄압을 해요. 근데 또는 언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권력을 통해서 경제 권력을 통해서 압박을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직접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비판받거든. 또 하나는 법을 이용하는 거 그렇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고소고발. 그렇게 도와주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기소를 하거나 안 되거나 왜냐하면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나중 일이고 그렇지. 일단 중간에 고소되면. 기소가 되냐 안 되냐 고소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JTBC가 한창 그 태블릿 PC랑 이런 것들을 다 팠을 때 삼성에서 광고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압력이 사실은 알아요 그 얘기? 모릅니다. 진짜 모두 새로 가겠습니다. 결정적인 저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선진국일수록 경제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압박을 받아요. 그게 일반적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종편 만들 때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도요 거의 90% 이상의 언론이 경제 권력에 장악이 돼 있는데 그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정치 권력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언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언론학 공부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다시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 장관은 답변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죠. 한동훈 장관은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네. 본인이 할 말이 궁색한 거예요. 답변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A라고 질문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지금 A라고 얘기하면 도리어 반문을 해. 그런 방식이 뭐예요? 내가 답변할 말이 궁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왜 수사 안 하냐.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지난 정권에 다 하셨잖아요. 지난 정권에 다 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셨어요? 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검사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 서울지검장 말 듣고 다 따라서 합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들도 결국은 본인이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면 결국 반문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전략적인 거지 이 스피치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말장난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 누구예요? 첫 번째 진중권. 두 번째 한동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가지고 장난. 그러니까 아니 말을 저는 들으면서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전 정부 때 그랬잖아요. 뭐 박범계 의원이 물어보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답변하면 되잖아. 아니 장관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게 네네, 뭐예요? 그렇죠, 이게 답변입니까? 그렇죠. 본인이 질문하고 있어. 근데 왜 언론들은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재치 있게 답을 받아 넘겨서 상대방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톤으로 기사를 쓰고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대체적으로 어떤 진보예요? 보수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들이 경제지,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경제지. 이런 데들 예. 한국경제는 대주주가 정경련이에요. 현대자동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친전경련 쪽에 가까워요. 한국 경제는. 왜냐면 주주가 사실은 네네네. 전경련 소속된 회사들이 주주예요. 대부분 대주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는 저널리즘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자적인 그런 가치나 철학도 공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게 말이 맞나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만약 선생이고 제가 교수면 빵점이에요. F지 F. 그런 기사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보도를 하는 이유는 그걸 자꾸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서 다른 부분을 강조시키면서 그걸 자꾸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그랬는데 프레임을 그러니까 미디어도 프레이밍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야. 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알아야 될 내용을 무시하고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을 강조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도 받아들여지게 돼요. 네. 그런 전략을 쓰는 거지 결국은.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제가 보기엔 약간 열등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장관은 일단 스펙이 좋잖아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서울대 법대, 소년급제. 저는 미네소타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 서울대는 안 나왔어요. 아니, 서울대 그 라인이 있는 거지. 아니, 세계 대학 순위로 미네소타 대학이 훨씬 높거든요, 훨씬 서울대보다. 훨씬 왜 그러세요? 좋지만 어쨌든, 제가 거기서 박사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어디서 내 앞에서 지금 서울대 얘기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더 많겠지. 서울대가 뭘 알아? 자, 우리나라 학연, 지연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즐깁니다. 자, 어쨌든 내 서울대 법대, 그 똑똑한 서울대 법대, 예, 그다음에 예, 예. 소년급제, 그다음에 예.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합격생, 그다음에 본인도 사법고시 검사, 아, 나 따위하고 다르지, 아, 난 듣보잡이라고 그러고. 아, 이렇게 겸손해 그분은 오늘? 엘리트고. 오늘 왜 이렇게 겸손해?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게다가 검사님이잖아. 엄청나게 공부 잘하고 엄청나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죠. 게다가 만약에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또 잘못될 수 있다는 수 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잖아요, 말을. 우리 둘 다 조심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조심하는 겁니다. 한 장관님 알아주십시오. 이 정도가 우리 최선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 그렇지만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리고 약간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 한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있을 때 특히 특검 수사의 당시에 이제 우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엄청나게 기자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요점은 일단 약간의 그런 그 공부 잘하는 그분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 뭐 게다가 이제 정권의 실세라는 네. 것들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현재 이 한동훈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게 됐지만 그래서 한 장관이 자기가 내가 보기엔 사실 많이 모르는 분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기자들이 이렇게 좀 뭔가 분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언론들은 계속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뭐 길게 보면 대선까지? 대선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당이든 정말 눈에 띄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해요. 네, 윤석열 네네. 이후에. 그러면 윤석열 이후에 누가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게 대선 후보가 없고 뚜렷하게 뭉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없으면 사실은 네. 정당에선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라 누군가 후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언론 입장에서 그걸 띄워야 되고요. 그렇죠. 한동훈 마케팅을 계속하는 이유도 저는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만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뭐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연히 저항감이 심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밖에서 굴러온 사람인데 네. 한동훈 장관까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당을 장악해요? 그치. 그리고 또 검핵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자기네끼리 사실은 뭉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인하고 검찰은 아무리 서로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DNA가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윤핵관이나 내지는 뭐 윤핵관 호소인 뭐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나 혹은 다른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입장에서는 정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할 생각이 없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지를 남겨놨어요. 당장만 그렇다.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 그 나와서 말은 나도 했어요.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그 세탁을 하는 거야 정치인으로. 세탁한다, 본인이. 세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 일단 들어가야 돼. 당에 들어가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바운더리랄까요. 이런 부분을 넓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지지율이 대선 때 되면 지지율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지지율이 깡패예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네네. 갑자기 들어왔지만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만약 대선까지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 정치판에 들어와서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뛰어서 본인의 바운더를 넓히고 자기 네. 사람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대선까지 출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에서 그렇게 보지만 만약에 네. 네. 본인이 총선 때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민의힘의 일원이 돼서 활동하는 가운데 다른 대항마가 없으면 그러면 여기 모이게 돼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대항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은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누구? 니기? 니기. 몰라. 몰라요? 아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네. 안철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얘기하고 연계돼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동훈 장관에게는 네.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아하. 연계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을 한번 대통령이 세워놨는데 지지율이 맞습니다. 안 올라가 맞습니다. 봐. 맞습니다. 그 또다시 검사를 안 한다니까요. 두고 네.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다. 상승한다. 네, 올라간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번 시켜놨더니 잘하더라. 성과가 있더라. 그러면 검사 출신도 오케이. 근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 네.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금처럼 검찰이 하는 걸 내밀어두면 안 되죠. 자기네 편은 전부 다 불교시키고 남의 편은 전부 다 기소하고 막 꼬투리 하나 잡아내려고 그러고 그거는 매우 불공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리 누가 바보라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만약 정치인이 돼서 차별화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한동훈과 윤석열 한몸으로 봐요. 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세탁을 하려고 한다는데 세탁이 안 돼요. 예전에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한몸으로 본 거랑 똑같네요. 그렇지. 어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나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지. 아, 그건 별로 안 위험해. 내가 미쳤나 봐.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옛날 그 두 분하고 이분하고 똑같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잊어주세요. 아이고, 편집. 편집? 편집이 생방송인데 뭔 편집이야. 난 몰라요. 내가 말 아니에요. 나 기억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도 기억이 없다잖아. 저희가 한 말을. 방송이 남아있거든요.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걔, 이 XX 내가 발음한 기억이 없다. 아니면이다. 예, 예. 난 대통령이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자, 이 와중에 DOCSAG님 뭐라고 발음할지 몰라서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네. DOCSAG14님께서 예. 한동훈님의 뭐 머리 사진 한 장이면 지금 지지율 50% 이상 빠진다에 노변에서 손목을 겁니다. 손목을 왜? 내 손목을 왜 걸어? 자기 손목을 걸어야지. 이분이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 얼굴을 올려봐요. 아니, 자기 얼굴을. 본인 얼굴을 올려봐요. 그냥 내 손목을 왜? 걷는 거야. 그래 내 손목은 좀 두껍으니까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좀 안 되네요. 옷을 좀 손목을 가리네. 가려야 돼.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본인 걸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동훈 장관 얘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인이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거나 하겠죠. 누구야 봐도 어쨌든 그래서 또 같은 편끼리 싸우겠죠. 예 그렇게 될 때까지 본인은 이제 이런 본인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즐길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욕해도 한동훈 장관은 나를 괴롭히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괜히 믿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자 그럼 그렇군요. 두 번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짜증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누군지 몰라요? 네. 본인은 안 짜증난 사람 없었어요 오늘? 많아요 짜증난 사람. 그러니까 신문지 잘 낸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아, 인정 안 하더니 하는구나. 자 오늘 내가 짜증난 사람 중에 한 명은 네.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아. 이 1967년생. 뭔가 많이 신나요? 아닙니다. 네, 저보다 이분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국감 출석해가지고 문자 논란, 특히 이제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 본인이 사실 내부적으로 이분의 이런 이상한 그 독불 장군식의 이런 이상한 행동, 돈키호테식의 행동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좀 혼란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네.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또 말한 게 있더라고요. 예. 알아요? 좀 모른다 그러죠.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안 해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거. 이병호 사무총장이 국장 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당연히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렇다면 대통령실하고 연락을 했던 겁니까? 현재 지금 대통령실하고 이 그 질의를 했죠. 그렇게. 컨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탄 의원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자기는 뭐 대답할 수 없다. 국회를 알긴 아주 그냥 자, 무시를 나 완전히 무시하는 이탄 의원이 이수석에게 이수석은 그 이관섭인가요? 그 사람에게 네, 네, 네. 처음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답변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 총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로 그 전에 연락 주고받은 거 있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문자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지. 네, 아주 되게 중요한 발언. 아니, 그니까, 네. 주로 답변을 안 해.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거. 정치인한테 보면 노 코멘트. 인정이에요, 그거는. 노 코멘트는 인정으로 보는 아하, 거예요. 아하, 만약에 안 했으면 아하. 안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이거 한 번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지. 누가, 아, 뭐,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지.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그 국정감사에 답변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이탄 의원이 당신은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답변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라고 당연하죠.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증언을 거부하려면 법적인 사유. 예를 들면 당신이 뭐 현재 지금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참여 중이나 이런 아니잖아. 거. 그랬더니 제차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를. 국회를 무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말 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와가지고 누가 자기 뒷배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공직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네.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네. 뭘 그걸 회피를 합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비밀도 아니고. 네. 그게 국민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네. 아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수석과 문자를 네. 만약에 계속 나눴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 아닙니까?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독립된 기관인데. 네. 헌법기관이라며요. 그리고 감사원은 대통령실을 감사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런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 대통령실과 그 대통령 수석과 문자를 나눕니까? 보고를 합니까? 뭐를.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다 의혹을 품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는 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니 말이 돼요 이게? 대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공직자야 대체? 대체 무슨 백이 있어서 이러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거지.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문자를 서로 주고받다가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나갈 거다. 이거 너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겨레에서도 물론 취재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봤더니 위원회의 의결 거치지 않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들이 네. 왜 우리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런 이렇게 그렇죠. 행동을 했느냐. 바로 내부에서 그런 직권남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했대.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했다 그랬고 네네네. 이 누구야? 그 사무총, 예,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했더라고. 네, 네. 그때 누가요? 박봉기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나 봐. 만약 네.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고 네. 그 감사원장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 두 개만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직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네. 위원회 특별 감사 같은 경우 위원회에 반드시 그 뭐야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위원회가 아니면 위원장인 그 감사원장에게 일임을 하든지 일임도 안 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정부에 대해서 하는 특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고 네. 위원회가 감사원장한테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아하.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는 여러 가지로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직권남용 의혹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이 오늘 고발한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청탁 감사한 것 같다. 그 얘기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고발했다는 거가 있어서 그 내용 한번 다음에 좀 같이 다루기로 하고요. 특히 권익위원회 그 감사 관련해서 권익위원회 그 전현희 의원이 뭐 3만 4천 원짜리 음식 점에서 3만 원을 내고 밥을 먹어서 4천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뭐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뭘 듣고서 이번에 감사가 시작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태가 문제가 돼서 감사를 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3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물어봤더니 4천 원이란 말은 종업원이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겁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을 데려다가 막 뭐라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근태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나니까 감사원의 근태 내용 내놔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니까 우리는 못 내놓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왜 안 내놓는데 지들은 남한테서 일을 그거 근태 조사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왜 자기들은 안 내놓는데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민간인 시절까지 다 뒤졌잖아요. 이것도 철도 뭐 이용권. 맞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하기려고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홉 시 됐는데 안 끝내고. 여기 보니까 최진보님 너무 진지해 보니까 이상해요 라는 댓글도 있어요. 아니 웃겨야 네. 되는데 안 웃기잖아. 노영이가 오고 안 웃기잖아. 원래 사실 우리는 웃으면서 하는 방송인데 오늘 많이 들어왔나요? 오늘, 네 오늘 정말 최진봉님 때문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동접자가. 1,000명? 네. 뭔 소리야 지금.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저희는 너무 오늘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이 1,000명밖에 납니다. 1,000명밖에 안 돼요 네, 여기 지금?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네, 4,000명 오늘 이제 넘었구만 뭘 1,000명. 오늘 이제
그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오늘 이제 구독자 10만 넘을 것 같고요. 아, 예, 다 최진봉 교수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죠. 예, 다 돈진봉 때문이다. 돈을 많이 드리겠다 이런 말씀. 출연료 협상을 오늘 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돈진봉님과 여기까지 하고요. 출연료 협상을 저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하고 하세요. 저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요, 시간 없는 관계로 여기서 줄이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